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저 세계 어느 세계 사람이라도요, 저 혼자 태어난 사람 같아도 다그 사람이 태어나는 컴퓨터 칩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어디서 태어나든지 모양새 색깔은 조금 더 크기 작기는 달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전체 모양은 다 똑같은 형태로 태어났다. 그것은 인류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인류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앞으로도 수백 년이 가도 똑같아요. 변질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색다르게 만들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집이 100기면 100가지가 다 달리게 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람다마 저 제각기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저 귀를 갖다가 뭐 여기 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갖다가 여기 하나 더 달든지 예? 뭐 손끝에 달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이 요거 각본을 뜨고 계획하고 한 분이 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 존재를 깨닫게 돼서 많은 또 공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으신 것을 알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누구든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때 핑계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꽃한 송이를 보면서 저절로 됐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누가 만들었을까 의심을 품고 우리는 그 주인을 찾는 귀한 우리 인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